김제 씨가 자활근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인 지평선 들샘을 준공했습니다. 순창군이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김제 씨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전처리 시설인 지평선 들샘을 조성했습니다. 지평선 들샘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생산한 무청 시래기를 세척한 후에 삶고 포장해 급속 냉동 보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30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시는 시설 가동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며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한몫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저소득층들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농산물의 메인 가공 판매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순창 지역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현재 2,9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에 따르면 다음 달 초까지 11개 읍면별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양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무주 최북 미술관이 세계적 애니메이션 라바의 제작사인 투바엔과 손을 잡고 문화 콘텐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오는 8월 14일부터 한 달여간 라바 특별 기획 전시회를 개최하고 제28회 무주 반딧불 축제 기간에는 라바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완주군이 초록우산 전북지역 본부와 함께 31명의 가족 돌봄 아동을 발굴해 지원합니다. 군은 보호자의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가족을 돌보고 있는 대상 아동들에게 100만 원씩을 전달했으며 진로 적성 검사와 가족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